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의 정치 편향 논란이 계속되어도 지켜보던 오 시장, 이 채널 성격을 아예 전환하면서 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교육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TBS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발언으로 선거 때마다 정치 편향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짤짤이하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굳이 근데 다음 주 또 광주 가신다는데 이거 일부러 계란 맞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 후보는 서울시장 당시에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선정적이라 인기를 끌 뿐이라며 TBS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의석수를 과반 이상 확보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 TBS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대놓고 언론 통제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